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를 끼워 넣는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이 이벤트 셔플인 이 기능은 같은 트랙에 있다는 가정하에 이벤트를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서로 다른 트랙에 있다면 셔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옮기고자 하는 이벤트를 오른쪽으로 클릭한 상태로 놓고자 하는 위치에 바로 다음 이벤트에 놓아주세요.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셔플이 놓이는 곳을 인식하는 기준이 마우스 커서라는 점입니다. 정확히는 옮겨지는 이벤트를 클릭하고 있는 마우스 커서가 옮겨질 위치에 바로 다음 이벤트에 놓여야 합니다. 제대로 된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킨 뒤 손을 떼시면 바로가기 메뉴가 생깁니다. 네 가지의 선택지가 있으며 이 중 세 번째 셔플 이벤트를 누르면 됩니다. 셔플을 적용하면 마우스 커서를 놓은 이벤트에 바로 앞으로 이벤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벤트 셔플 기능은 오토리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리 맞춰놓은 싱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과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